진짜로 원래 그렇게 날씬하고 원래 마르고 원래 그런 줄 아는데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살찌고 똑같이 먹고 싶고 근데 이렇게 방법을 찾아내고 대단한 거지, 진짜. 그렇게 해서 유지하고 운동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딸이 셋인데 내가 둘째고 언니랑 동생이 있는데 원래 체형이 진짜 비슷했는데 내 동생은 애를 셋을 낳고 우리 언니는 애기를 둘을 낳고 하면서 스몰이었는데 이제 완전 이제 달라졌지. 그래서 내가 또 진간장 떠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매일 관리를 해주겠다. 진 반장님! 아, 이런 사람 관리를 있어야 다 돼. 해주시는구나. 그래. 인스타그램에 비밀 계정을 만들어서 매일 먹는 거 사진 찍어서 올리고 운동하는 거 사진 찍어서 올리고 사진이 안 왔다. 그러면 바로 이제 댓글에 평생 그렇게 살아. 날씬한 게 뭔지 모르고 죽는 거지 뭐. S가 웬 말이야. 근데 이 얘기만 들어도 약간 자극이 확 된다. 정신이 번쩍 납니다, 저렇게 하면. 일부러 충격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본인들이 원해서 좀더 세게 해달라고 해서 저렇게 무섭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살을 엄청 많이 뺐고 몸무게가 한 12kg 정도 빠진 것 같고. 와, 12kg 빠졌네. 12kg? 그 비밀 계정 좀 알려주실래요? 과장님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많이 괴로울 수도 있어요. 참아보겠습니다. 매일 관리합니다, 매일. 매일. 그리고 지속적으로 내가 너를 계속 한 시간마다 체크한다는 느낌을 계속 줍니다. 점심 뭐 먹었어? 지금 올려. 저녁 뭐 먹었어? 지금. 7시 되면 운동 나가야지. 출발했어? 몸 출발해, 뛰어. 못 나가겠어, 힘들겠어. 그러면 일단 운동하시고 나가기만 해. 1분 뒤에 다시 들어와. 나가면 하니까. 네. 애기 낳고 저희 집 한번 놀러 왔었는데요. 그 선물을 운동복을 세트로 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거기 모래주머니까지. 그래서 네, 저도 운동 진짜 열심히 했어요. 모래주머니? 네. 운동하시라고. 네, 운동하라고. 아니, 하려고 했는데 모래주머니 듣고는 내가 못할 것 같아요. 저도 탈퇴도 가능합니까? 들어왔으면 탈퇴가 안 돼요. 빠질 때까지. 함부로 못 들어가, 함부로 못 들어가. 근데 제가 자꾸 다이어트, 다이어트 하는데 내가 말하는 다이어트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루틴을 이야기하는 거지. 안 먹고, 안 돼, 안 돼. 운동 안 하고 해서 그냥 막 급하게 요요오는 다이어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아침, 저녁을 이제 클린식으로 먹는 거지. 점심 약속이다. 그러면 아침은 두부 한 모. 이렇게 먹고 그리고 저녁에 와서 야채나 과일, 뭐 이런 거 간단한 거 먹고 클린식 조절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살이 안 찌지. 그렇게 하면.